안녕하세요. 양주시 삼목동 가구지기 인사드립니다. 요즘 주문가구 문의가 많습니다. 인터넷에 특히 주문제작 가구 업체가 많은데요. 주문제작 가구 구입 전 유의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영상 시청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늘려주세요. 첫 번째, 잘못 구입하기가 쉽습니다. 주문 가구는 설치된 실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. 사진으로만 보고 선택하셔야 되는데요. 구입 후에 자기 집에 설치했을 때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이게 환불하기도 어렵습니다. 방법이 있으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추가 비용도 꽤 들기 때문에 그냥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. 두 번째, 이사 갈 때 거의 버리게 됩니다. 물론 붙박이 장롱은 해체해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는 있겠으나 비용이 가장 적게 들었을 때 최소 2, 30만 원 이상입니다. 거기에 방 크기라도 다르면 부품을 추가 설치하거나 자르고 해야 돼서 훨씬 비용이 올라갑니다. 그렇다 보니 그냥 폐기하시고 다시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세 번째, 기성품에 비해 가격이 비쌉니다. 물론 저렴한 제품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뜰만한 제품을 산다고 하면 일반 장롱보다 많이 비쌉니다. 직접 사이즈와 기능적인 부분을 맞춰서 제작하는 이유와 설치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비싼 편입니다. 네 번째, 인터넷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이건 단점이 아니라 유의사항인데요. 인터넷에서 보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사진으로 품질도 좋아 보이는데요.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. 물론 어느 정도 중견기업 제품은 좋을 수 있겠지만 가격이 비쌉니다. 싼 제품은 나무 재질, 마감, 필름 상태, 경첩 등 자세히 보시면 뭔가 부실합니다. 처음에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몇 년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하자가 발생합니다. 물론 주문 제작 가구는 나만이 뭔가 특별한 가구를 갖게 된다는 점, 공간 효율이 좋다는 점 등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좋은 가구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